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와서 보니까 시골이긴 한데 여기는 보니까 옛날 집보다 전원주택이 많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날씨가 가을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가면서 저쪽에 좀 집이 좀 예쁜 집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러 가야겠어. 이 집보다는 저쪽에 있는 집. 뒤쪽에는 야산. 앞에는 물이 흐르긴 하는데 배산 임수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이 집들이 여기. 왜냐면 뭐 산은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가 물이 흐르긴 하는데 뭐 계곡은 아니고 깨끗한 개천 이런 느낌?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는 배산 임수긴 하죠. 이런 집들도 지으려면 집이 똑같이 생겼네. 완전 네모난 집. 요거하고 이건 똑같이 생겼네, 집이. 딱 보니까 펜스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집인데. 건축업자가 두개 지어가지고 분양했나 보다. 저런 집 시골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저 방금 본 집도 한 땅값하고 건축비 합쳐가지고 뭐 한 2억은 될것 같은데요? 호화스럽게 지은 집은 아닌데, 건축비만 해도 저 정도 제가 예전에 길 가다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저보다 좀 작은 게한 7천만 원 줬다고 했는데, 요게 좀 재료가 좀 좋아. 비싼 재료는 아니지, 막 옛날 그 7천만 원짜리 재료보다. 건축비만 해도 한 1억에서 한 1억 한 5천만 원 사이 나왔을 것 같아 보니까. 저기 앞에 있는 집을 한번 보러 가보죠. 집을 보러 갑시다. 여기 뭐야, 지금 뭐 심어놨네? 지금 이제 지금 가을이라서 추수는 끝났을 텐데 여기는 보리인가? 제가 뭐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보리를 심은 것 같기도 해요. 보리는 이제 추울 때도 자라잖아요, 그쵸? 그 보리를 심어놓은 것 같아. 추정하자면 보리쌀. 쓸데없는 소리 했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 좀 집이 좀 말끔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 야, 저쪽엔 그래도 산자락에 집 많이 지어놨네. 차한대 있으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면 좋죠. 뭐 다리가 있네 그래도 여기. 이 앞쪽에도 다 집들이 있어요 보면은. 산세는 좋다. 요집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아까 멀리서 요집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조그만 게 뭔가 했더니 풍차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일반 집인데 매표소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놔가지고 좀 재밌네. 어디 보지? 집은 이렇게 호화스러운 재료로 쓴건 아닌데, 그래서 분위기는 좀 있어요, 그래도. 잔디밭도 앞에 정원도 돼 있고. 한자가 막써 있어. 한자는 잘 몰라, 저는. 한자는 학교 다닐 때 한자 30점 맞았어요. 영어를 좀더더 잘했어, 오히려. 전반적으로 공부는 못했지만. 요 벽에 풍차, 요게 좀 약간 인상적이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미끄럼틀이 있어. 와, 이런 걸로 왜 만들 생각을 했지? 그쵸? 시계도 있고. 꼬마이 놀라 그렇게 진짜 해놨나? 미끄럼틀을? 지금까지 다 옛날 집,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 많이 봤지만 또 요런 스타일은 또 처음 보네. 이게 그래도 오히려 방금 본 집들 여러 개 봤잖아요. 배산 임수 뭐고 그거 그냥 별로고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되게 작아요. 이 집이 뭐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평수가 두 평에다가 지은 건데, 야, 이집 바로 옆에 마당에 이런 집이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구경의 재미가 있는데 뱅글뱅글 돌면 이거 이륙하는 거 아니야?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풍차 비행기?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미있는 아주 그냥 풍차 풍경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전원주택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